네, 13번째 매치에서 승리를 거둔 D플러스 기아의 쇼메이커 선수, 루시드 선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심 레드포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2승 달성에 성공하셨습니다. 쇼메이커 선수 소감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농심 레드포스가 이제 저번 경기 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가지고 긴장 많이 했었는데 쉽게 이겨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선수 LCK에서 첫 POG를 받으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LCK에서 첫 POG 받아서 뭔가 되게 신기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루시드 선수가 POG 많이 받으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1세트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 정말 쇼메이커 선수의 쇼메이킹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장면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로킬이 무려 3번이나 나왔는데 미드, 원딜, 서폿을 차례로 솔로킬을 따내셨습니다. 오늘 본인의 퍼포먼스 스스로 보시기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약간 점수보단 그래도 좀 잘 풀린 만큼 그래도 잘 한 것 같아서 네, 오늘 잘한 것 같아요. 아, 네, 점수보다는 좀 만족스러운 그래도 경기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원딜 솔로킬을 만들어내고 이어서 또 서폿의 솔로킬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와, 다시 보시니까 어떠세요? 안 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뭐 딱히 그러니까 뭐 엄청 와 미쳤다 이런 장면이 없어서 그냥 잘 풀린 대로 잘 스킬 박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지금 루시드 선수와 함께 계신데요. 쇼메이커 선수. 루시드 선수가 신인 정글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능력치도 좋아 보이시고 미드 정글 합도 굉장히 좋아 보이시거든요. 함께 하시니까 어떠신가요? 일단 확실히 용혁이가 좀 똑똑하고 애가 승부욕도 세가지고 네. 빨리빨리 발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네, 뭐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친하신 거 맞죠? 아직 좀 어색하신 건 아니죠? 아니요. 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루시드 선수는 옆에 계신 쇼메이커 선수와 함께 하시는 거 어떠세요? 아, 저는 항상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요. 그냥 되게 잘하는 미드라이너가 있는 거 옆에 있어서 되게 든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쇼메이커 선수 약간 웃고 계시네요. 부끄러운 척하면서 약간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2세트는 네. 네, 2세트는 상대가 회심의 필살기를 꺼냈습니다. 루시드 선수, 세나 세라핀 조합이 나왔습니다. 탈리아까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 조합 어떻게 보셨나요? 상대가 변수 픽을 준비해 왔구나 이런 생각했고 이제 자세히는 잘 상대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상대해봐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서서 이제 쇼메이커 선수가 레드 막픽으로 카사딘을 꺼내 드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픽하게 되신 걸까요? 이제 사실 세나 세라핀이 이제 유럽에 나오는데. 네, 그 조합할 때 미드가 좀 뭔가 지속 딜러를 해야 좋을 것 같았는데 탈리아가 나오길래 약간 딜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카사딘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상대의 조합을 보고 마지막으로 카사딘을 꺼내 드셨는데 그 카사딘으로 펜타킬까지 달성을 하셨습니다. 펜타킬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이 제 기억상 아마 네 번째 펜타킬인데 와. 미드라이너 치고는 많이 한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또 만들어준 팀원들에게 고마운 것 같습니다. 네, 이 카사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마지막에 보여줬지만 이 카사딘을 초반에 키우기 위해서 루시드 선수가 또 애지중지 카사딘을 보살펴줬습니다. 경기 초반에요. 카사딘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떤 설계 해주셨나요? 카사딘 잘 키우기 위해서 일단 상대의 와드 위치를 잘 체크를 했고 그리고 왠지 허수형이 카사딘 했을 때 1, 2킬만 매겨줘도 킬 해줄 것 같아서 잘 설계해서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쇼메이커 선수 오늘 여러 번 웃으시네요. 기분 좋아 보이십니다. 네, 두 분 굉장히 보기 좋고요. 네, 루시드 선수 오늘도 1, 2세트 모두 정글 레일로 활약 보여주셨습니다. 보통 게임 하시면은 주도적으로 좀 콜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형들이 원하는 대로 좀 움직여주시는 편인가요? 형들이 상황을 잘 얘기해주면은 뭐 이거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주면은 제가 거기에 잘 맞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쇼메이커 선수?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값진 승리를 가져가셨는데요. 다음 경기가 진짜 대박입니다. LCK 역사상 처음으로 펼쳐지는 쇼메이커 선수와 캐년 선수의 대결입니다. 적으로 처음 만나는 날이 되실 텐데요. 선전포고 한번 해주실까요? 죽이러 간다. 와,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요. 네, 선전포고 해주셨는데 루시드 선수도 그러면 이제 캐년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시게 되잖아요. 어떤 각오로 임하실 예정이신가요? 항상 이분에서 항상 존경해왔던 선수였어서 드디어 맞붙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잘 상대해서 이겨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경기도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쇼메이커 선수.